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포도밭을 지나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성도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가지라는 존재로서 참 나무가 전해주는 진액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쩜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진액을 풍성히 누리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개 실패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능력 없음과 부족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그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렇게 나의 실패와 부족함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오직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전반부에 설명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참된 사랑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면모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송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얼마나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어가기에 애쓰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